매일같이 지나다니는 도로, 휴식을 취하는 집, 하루 중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회사. 모두 골재가 바탕이 된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숨쉬는 공기만큼 우리 생활에 밀접한 골재는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암석과 모래 등을 원료로 활용해 생산된 건설 자재를 말하는데요. 최근 수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건물 시공, 도로 개발 등으로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골재는 입자, 산지, 무게,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데요. 유엔 환경계획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골재는 지난 20년간 사용량이 약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연간 최대 500억 톤을 사용한 셈인데요. 이를 환산하면 지구를 폭 27m, 높이 27m로 두르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하니 정말 굉장하지 않나요? 과거 국토교통부는 2030년이면 천연골재 자원이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소중하고 또 흔한 골재를 지키기란 쉽지 않았고 결국 골재 대란으로 이어지며 최근에는 건설 현장의 작업이 중단되거나 공사 지연을 넘어 준공 위기에 놓이기도 했죠. 지속가능한 기술을 개발하지 않은 채 골재 사용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조만간 골재 없이도 튼튼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골재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환길토건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RRS 공법은 도로 포장 시 사용되는 골재를 대체하는 기술인데요. 기존의 도로 포장 방법은 다듬은 노면 위에 골재와 물, 시멘트를 섞어서 얹고 다지는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RRS 공법은 골재 대신 토목합성물로 만든 벌집 모양의 플라스틱 시트를 넓게 펼친 후 붉은 자갈, 잔 자갈 같은 골재가 아닌 흙과 시멘트를 섞은 소일 시멘트나 시멘트 콘크리트를 채워 넣어 골재가 없이도 도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방법보다 골재를 훨씬 절약할 수 있는 RRS 공법.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벌집 모양의 플라스틱 시트가 하중을 분산시켜 지면의 손상을 최소화해 영구적으로 튼튼한 지반의 확보가 가능하고요. 이 공법이 적용된 도로는 얇은 포장 두께로도 안정적인 지반 확보가 가능해 비용적인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약 지반 보강 공법에 비해 접근성 면에서도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RRS 공법. 이런 RRS 공법이 꼭 필요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일부 지역입니다. 저희가 기술을 수출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경우 대부분이 평야로 이루어져 있어서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채취원이 없습니다. 인도 등 인접 국가에서 골재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도로 사정이 열악하여 운송비 증가로 골재의 가격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가이기도 합니다. 방글라데시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곳에서는 진흙을 채취한 뒤 열을 가해 붉은 벽돌을 만들고 다시 벽돌을 잘게 부숴 골재로 대체 중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극심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기도 하고 골재보다 내구성이 떨어져 도로가 쉽게 파손되기도 하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아열대 몬순 기후에 영향을 받는 방글라데시의 경우 우기가 되면 하천 제방이 무너져 막심한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일부 서남아시아는 적극적으로 노력 중입니다. 방글라데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길토건이 함께 개발한 RRS 공법을 도입해 국가표준으로 삼아 국토개발에 적용할 예정이고요. 라오스, 미얀마의 정부 관계자들 역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 6회 정도 현지를 방문해서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를 모시고 RRS 공법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 관계자를 만나 그들의 고충을 듣고 맞춤형 기술을 제안하고 설명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넘어 서남아시아 지역을 개척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환경을 지키고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 개발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